이곳은 수심 7cm,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기적의 바다, 엄마의 뱃속. 모든 생명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것이 차 밖에 있을지라도 사람이 타고 있다. 현대모비스.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 이스즈가 3.5톤급 중형 트럭 엘프를 국내에 선보입니다. 엘프는 경제성과 내구성을 자랑하며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9월 14일 그랜드 힐튼 서울에서 이스즈 국내 론칭 기념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엘프 분장을 한 무용수들의 퍼포먼스로 행사가 시작되는데요. 여신이 탐낸처 엘프라는 문구를 내세우는 광고 또한 눈길을 끌었습니다. 행사는 마케팅 부서 황아람 씨가 진행했는데요. 이스즈는 30여 년간 중급 트럭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해온 브랜드로 지난해에는 전 세계 34개국 중소형 트럭 시장 점유율 1위를 석권한 명실상부한 글로벌 상용차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스즈사 임직원인 미나미 신스케 해외 영업총괄과 고다 카즈오 영업부장 소개에 이어 큐로모토스 임직원인 김석주 대표이사, 민병관 사장, AS 총괄 김준식 부사장, 마케팅 총괄 장지혁 부사장, 세일즈 프로덕트 총괄 송재현 상무를 소개했습니다. 환영사에서 민병관 사장은 이스즈 엘프의 새로운 여정을 향한 출발이 상당히 설렌다고 했습니다. 이스즈 트럭은 사실 1973년 한국에 처음 진출해 1977년에서 78년 사이에 등장했던 모델이라고 밝혔는데요. 큐로모토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이스즈 자동차와의 협업을 시작해 마침내 다시 한국의 엘프를 내놓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1937년 설립된 이스즈는 픽업트럭, 대형트럭 분야에서 최신 기술과 고성능으로 지금까지도 동남아와 전 세계의 도로를 주름잡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국책조정에 의해 조립 생산이 중단됐다고 했습니다. 당당했던 그 옛 모습을 기억해 주셔서 기쁘다면서 한국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경제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5년 이내 국내 시장 점유율 30%를 달성하겠다는 각오와 이스즈를 선택한 고객의 소리를 담은 영상도 소개됐습니다. 경험하실 수 있고 졸업 운전은 요강하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앉아서 보고 버튼 한 번 누르면 내가 원하는 각도로 돌아내니까 한 가지 끌려 그렇죠. 아무 외국인 그런 건 정말 그 사람 이런 생명을 보면 세이즈 프로덕트를 총괄하는 송재현 상무는 경제성에 초점을 맞춰 엘프트럭을 소개했는데요. 커먼레일 초고압 연료 분사 시스템과 대용량 EGR 밸브 VNT 터치가 일궈낸 낮은 연비와 고출력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연비 효율을 높이는 자동 변속 이코도 모드에 고강도와 고장력 특수 철강 프레임을 사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LDWS 장치와 다양한 시스템을 더해 탁월한 주행 안전성과 안락한 승차감 또한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엘프트럭은 경제성과 내구성, 편리성과 조작성, 친환경과 연비 좋은 효율성을 갖추고 있는 차량입니다. 우수한 차량 가동률의 궁금증을 풀어내는 Q&A 시간에는 김준식 부회장과 민병관 사장, 송재현 상무가 답변에 나섰습니다. 3.5톤 트럭을 출시하셨는데 좀 그 제가 아는 건 잘 없지만 이 시장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오늘날의 지금 트렌드는 그 잘 아시다시피 경제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5톤보다는 3.5톤으로다가 진행되는 경향이 안정한 모습은 이 시장을 어떻게 파열할 수 있지만은 특별한 시기적인 전략이 있는지 또 가격 측면에서 많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번에 출시하는 그 AMG라든지 그 엔진의 성능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운영해 보면은 그 업타임이라든지 그러니까 가동률이 경쟁사는 항상 있기 마련인 거고요. 그 경쟁사보다 더 좋은 트럭을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꼭 고객 만족을 마이키가 역시 비교하지 않으셨는데 마이키는 유일한 3000cc거든요. 사실 측정 기준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는데 이
계시신다 해도 그 6단 기아를 최대한으로 기아비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이루어져서 실질적 연비는 차를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고 해 좀 더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향후 1톤 트럭에 대해서는 런칭하실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그 1톤 트럭은 전기 트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현대 기아의 그 1톤 트럭 렌즈가 아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계획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동남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픽업 차량이라든가 5인승 차량에 대해서는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시장이 더 커지고 레저용의 다목적용으로 늘 거라 봅니다. 그렇지만은 외국산이 이렇게 들어오기 위해서는 상당히 제도적으로 많은 그 시험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는 물론 그 가까운 시일에 론칭하고 싶은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상용차 라인업의 독보적인 제품은 일본과 홍콩, 북미는 물론 중남미 시장에서의 중소형 트럭 인기 유지를 통해 인정을 받았는데요. 이미 이수즈는 글로벌 스탠다드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붙였습니다. 동급 최강 출력을 내는 유로6 기준 5,193cc, 4HK1 TCS 4기통 디젤 엔진의 최고 출력 190PS라고 합니다. 여기에 자동 변속기의 편리성과 수동 변속기의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스무더와 록업 클러치 공조 성능은 연료비를 절감해주는 주연이라고 하는데요. 가파른 언덕은 물론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시내 주행 환경에서도 동력 손실이 적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잔고장을 최소화한 차체와 부품의 공기 역학적 설계를 한 사각형 와이드캡의 넓은 공간 또한 운전 편리성과 연비 향상을 구현한다고 합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중형 트럭의 국내 출시는 분명 성능 업그레이드의 기화제인 동시에 소비자 선택폭과 직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장거리 운행에 필요한 운전자 휴식 공간의 활용성과 5,000cc가 넘는 배기량은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시트를 젖히는 방법으로 승차 공간을 확보해온 운전자들에게 스탠다드형 캐빈은 불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소비자 갈증이 가장 심한 1톤 용달 화물차와 5인승 픽업을 뒤로 한 이유가 한국 시장에서의 국산차 석권 분위기 때문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현장에서 교통뉴스 공희연입니다.